제가 만나고 있을 때는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가수, 최고의 가수, 자두씨와 마루 씨가 만났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네? 바로 한번 가시죠.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띵동! 자, 친구꿈에 가수 자두 임자 있다. 자, 사랑에 빠진 그녀가 말하길. 자두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노래.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식사부터 하시고 솔로로 당당히 독립선언을 한 자두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인사 일단 밑에서 노래하니까 왔을 것부터 찍고.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마루씨. 예. 저분이 마루씨죠. 예. 지금까지 MC 딩동이었습니다. 자, 자두씨 음악이 넘쳐 신나는 무대로 우리 초대한다는데요. 그 전에 먼저 식사는 하셨나요? 일단 식사부터 하시라니깐요. 그분도 만났습니다. 자, 추운 겨울이 가고 그분의 계절이었죠. 정말 이게 자두와 마루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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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자두고요. 저희 세 멤버 마루입니다. 아. 자, 이곳이 바로 자두 쇼케이스 현장. 노래를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감 잡으셨나요? 이 노래가 바로 자두의 타이틀곡 식사부터 하세요. 역시 제목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자두씨 노래는 그 제목이 특이합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요새 사회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라는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밝고 좋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저희가 식사부터 하세요라는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자, 주목해야 할 것은 노래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안 보는 사이에 몰라보게 예뻐진 자두씨. 깜짝 놀랄만한 비밀이 벗겨졌는데요. 사랑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서 좋아진 건가? 그 연예인 크리스천 모임이 있습니다. 미제이라고 곳에서 네, 한 분을 만나서 네, 지금 사랑을 하고 있어요. 자, 자두씨 마이 달링이 누구냐? 바로 이 남자! 개그맨 엄승백씨라고 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자, 쇼케이스 하면 절대 빠지지 않은 스페셜한 게스트도 하나도 입장하는데요. 예, 이번에 음악도 좋고 하니까 아마 잘 보실 거라 믿습니다. 자, 우리 자두씨 하면은 우리 뭐니 뭐래도 연예계 마당발. 네. 정말 마당, 연예계 큰 손. 연예계 왕마당. 그렇지 않나요? 아, 오늘도 많은 시민도 올 예정인데. 네. 오늘 오시는 게스트 분은 어떤 분이 되신가요? 일단 지금 김규혁 씨랑 우리 상철 씨가 지금 밑에서 두 분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지금 사회를 봐주고 계시고요. 예. 이외에도 뭐 밖에 보면은 지금 저도 누구한테 제대로 인사를 못해서 너무 급하게 기자회견하고 올라오느라는데 아마 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 빛내주실 것 같습니다. 자, 바쁜 자두를 위해 제가 대신면을 자처했는데요. 저희 놀라운 활약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아, 무슨 활약이 있을까요? 맞았네요.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만난 자두 현장에서 또 오랜만에 만난 또 세 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왔어. 야, 왔어. 야, 왔어. 하신 두 분이 계세요. 식사부터 하세요. 얼른 오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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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안 먹으면 죽어. 죽어.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 좋아요. 식사부터 하세요. 좋아요. 김밥으로 드세요. 이왕이면. 네, 안녕하세요. 데프콘 예, MC 현장이에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자두 씨가 앨범이 새로 나왔잖아요. 정말 그 홀로서기. 이제 드디어 제대로 홀로서기를 하는 이 우리 자두 씨. 그리고 옆에 마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두. 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급정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들이 가장 하고 싶던 말은 아, 정리해, 정리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두야! 식사부터 하세요. 파이팅! 하나, 둘, 셋! 결국엔 지금 있습니다. 자두 좋아한다! 깜짝 놀라신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야,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서. 네. 여기서. 자두 이제 드디어 새 출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고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우리 팀 조언인데 기도 열심히 할게요. 자두 화이팅. 하나 둘 셋. 자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받아도 소희 씨를 그렇게 보내고 현장 정리는 기본. 자, 아우, 자두 씨가 정말 연예계 왕발이 왕발이네요. 좀 정말 어렵게 보신 또 이분, 또 이 클럽에도 빠지셨던 이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무가당의 프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예계 단신 중에 한 명이죠. 예, 네, 자두 씨. 네, 저도 저희 무가당도 연예계 단신인데 굉장히 짧은 소식 항상 전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기쁩니다. 아, 짧은 소식. 이런 그 계기로 이 단신들의 좀 이렇게 부활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재건됐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단신에 들어가려면 키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그 요즘에 그 노홍철 씨 그 마법의 깔창을 깔면 안 되고요. 안 되고. 단화를 신고 단화 신고 모든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자두 식사하셨어? 화이팅!
제대로 털려받은 제가 그 다음에 모신 분 말이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제가 한번 인터뷰만 하다가 아, 오랜만에 봐주니까 좀 기분이 이상해요. 아, 아시죠, 여러분? 그 대기업, 저희보다 큰 기업 S&S였어요. 한방에 여러분 같이 거기 한방에 그러고 계십니다. 신풍의 노래, 식사를 하셨나요? 아, 굉장히 좋은 노래예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두, 파이팅! 대박 난다니까. 자, 그 뒤를요, 반가운 얼굴 서정 씨가 스타트랙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이분 아시죠? Hey girl! Hey boy! 아, 지금 오랜만에 만난... 아, 오랜만이라뇨. 한 2주 만에 만났는 거. 2주? 네, 그렇죠. 잘 보고 있습니다. 아, 환영사, 그녀의 환영사가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두 씨 물어보셨어요? 네, 그럼요. 우리 또 덕두 씨가 오랜만에 또 앨범 저희가 어두워요. 정말 클럽에서 했잖아. 그럼요. 저 역시 또 그 중에 네, 또 축하를 해주러 온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자두! 자, 바로 그 순간 자두 씨가 짜잔! 등장합니다. 조명이 켜져있죠? 너무 예뻐지고 아유. 와, 두 분이 나온 지 비슷합니다. 비슷한 시기에요. 지금 라이벌이랑 라이벌 구도인데 그룹 우리 그룹 여자 가수 아니야. 여자 가수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라이벌에 껴주지 않겠어. 네. 알겠습니다. 언니 저 준비하러 갈게요. 얼른. 자, 우왕좌왕 두 여자의 사이를 두고 제가 살짝 당황했는데요. 서정 씨 마무리 부탁합니다. 끝까지 붙어 계시네요. 야, 정말 강하네요. 다두 씨 진짜 이번 앨범 대박나게 기도할게요. 항상 진짜 열심히 하고 우리 2007년도 한 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같이 보여줘야 알았죠? 우리 자두 씨 화이팅! 하지만 그녀 속마음은? 너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헤이브 화이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손님 모시기 바쁜 제가 이번엔 이분을 선택. 아하. 아, 이게 누구신가요? 우리 오준 씨 이게 많은지 네. 앞에 그 여자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자, 오준 오빠 도망가시는데요? 멋있다. 오빠 어디 가장 멋있어요? 얼굴이야. 안녕, 나 민이라고 해. 아,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자두 씨 오늘 노래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아, 시작부터 하세요. 일단 딱 확 꽂히는 음악. 이런 음악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충만할 때. 이런 거 됩니다. 그때 나오란 말이야. 지금 나왔어요. 이번 나왔어요. 됩니다. 화이팅 스타. 살리기 바랍니다. 잠깐 나왔었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스타 정말 살리기 바랍니다. 박신영 형, 제발 좀 사장님 좀 돈 좀 올려주세요. 좀 많이 좀 따라주세요, 사장님. 저도요. 무서워하는 거죠. 보고 있죠. 보이스 포맨에서 오늘 투맨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이스요. 투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름을 알면은 네. 김기혁 씨, 박상철 씨 나왔을 텐데 이름을 살짝 모르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 투맨 나왔습니다. 방송을 이따가 합니다. 예, 우리 후배인데도 말이죠. 2년을 컴백했습니다. 저 컴백하러 자두 씨에게 또 기우 씨도 또 오랜만 컴백하셨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지금 최고 축가를 올리시고 뭐 상철 씨는 뭐. 뭐 하시는 거지? 야! 역시 내 후배야. 아, 방송이니까. 네, 방송이니까. 이번 앨범도 역시 대박이 아닐까 싶었고요. 근데 뮤직비디오 그 주인공이 윤택 씨로 썼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약간 걸리긴 한데. 그렇죠. 약간 우리를 섭외를 안 했다는 것은 예.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몸값이 좀 비싼 것도. 아, 그거 있겠죠. 있겠죠. 자, 자두 씨를 위한 보이스맨의 축하 공연도 바로 이어집니다. 식사부터 하십시오라는 노래 들고 우리 자두가 2년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많이 자두는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뭘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방송 우리가 몇 분 동안 보고 있는 거죠? 안 나오네. 이번에 식사부터 하세요라는 노래를 갖고 우리 곁으로 온 상큼한 그녀 자두 그리고 마루 숙기 씨처럼 앨범도 대박 나셔야 돼요. 자두 마루 파이팅! 스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이지 요즘과 충영한 때 힘내시고요. 식사부터 하시고요. 저희 새로운 멤버 마루 그리고 저 자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식사부터 하세요. 식사하세요. 파이팅! 그리고 겨울 MC 하나 둘 셋 띠!